정말로 제 눈물은 말라버렸어요. 그치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. 어? 토생은 진짜 울잖아. 어? 천자패가 왜 이러는 거지? 저길 봐. 석상도 같이 빛나고 있어. 됐다. 모든 게 풀리고 있어. 도사님. 잘한다.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라 그렇게 넋놓고 있는 거야? 혼세와 호킹 말이야. 정말 무시무지하게 강했지? 그걸 말이라고 해? 그럼 너보다 훨씬 강하지. 그래, 강한 사람들이 참 많아. 지옥의 염라대왕도 엄청 강했어. 지하 미궁에서 만난 끼로로도 무시무시했어. 지금은 귀엽지만. 전자패를 구하러 돼지섬에 갔을 때 마주친 저팔계 할아버지도 강했고, 호킹의 주먹은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셌어. 혼세 마왕도 이를 악물고 싸웠지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고, 나도 화가산에서는 가장 힘센 원숭이였는데 말이야.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았다고. 기운내 오공, 너한텐 이 여의 필름이 있잖냐. 강해지고 싶어. 내가 싸웠던 누구보다. 그러니까 꼭 알고 싶다고.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지. 그래야 부드러기 원수도 갚고 상장도 치료할 수 있을 거 아니야. 호공,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. 별일 없었어? 이야기하자면 길어. 뭐야, 삼장 눈에는 오공밖에 안 보이냐? 우리도 같이 고생하고 왔는데 말이야. 아, 미안. 모두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. 별일 없었지? 나 또 걱정했다 깨이러. 그나저나, 도생은 도사님의 마법을 풀 수 있는 용기의 눈물은 구해온 거야? 그건 여기 있지. 어? 네. 물려라. 물. 해. 안 풀렸다 깨져. 풀려라. 물. 해. 뭐야? 안 되잖아. 기상도사님. 말도 안 돼. 그렇게 고생해서 구해왔는데. 아유, 그 책이 잘못된 거 아니야. 아이, 저 이거. 제발, 제발 풀어줘. 스승님께 꼭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. 도사님. 아, 글쎄, 제자는 안 받는다니까. 난 귀찮은 건 다 질색이야. 몇 번을 말해야 제대로 할 거냐. 방해만 되는 녀석. 항상 화만 내시고 칭찬 한번 하지 않으셨지만. 뭐 그런 일로 주눅이 들었느냐. 긍지를 가져라. 누가 뭐래도 넌 이 기장의 제자니까. 날 진정한 제자로 생각해 주셨는데 서생원의 꼬임에 빠져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. 이젠 어쩌지. 뭐라? 얘 또 우는 척하네? 눈물이 말라서 울지도 못한다며? 또 쇼하는 거지? 정말로 제 눈물은 말라버렸어요. 그치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. 어? 토생은 진짜 울잖아. 어? 천자패가 왜 이러는 거지? 저길 봐. 석상도 같이 빛나고 있어. 됐다. 모든 게 풀리고 있어. 도사님. 천자패가
너의 진심을 알았나 봐. 잘 됐다, 토생원. 수수께끼의 마지막 퍼즐, 슬픔을 담는다는 말은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의미였어. 이로써 책의 수수께끼가 모두 풀린 거야. 토생원! 내 이념! 네가 감히... 아이고, 내 허리... 괜찮으세요, 수수님? 누구 보고 수수이래? 괘씸한 녀석! 어라... 도사님 움직이는 모습이 희한하네? 허리하고 팔다리가... 아이게... 그렇지만 내가 수수님께 한 짓 용서를 빈다고 될까? 야 참, 도생원 꼭 이래야 되냐? 뭐 어떤 식으로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니까.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. 이렇게 인사도 없이 갑작스레 떠나면 도사님도 분명 서운해하실 거야. 떠나야죠. 용서를 빌기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. 저 이런 말 할 자격조차 없지만 오공씨와 친구분들께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. 그런데도 여러분은 저를 친구로 믿어주셨어요.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어요. 정말 고마웠어요, 여러분. 나쁜 녀석, 사람 눈물 나게 만들고 있어. 갈 땐 가더라도 도사님은 뵙고 가야지. 떠난다고 말씀은 드렸어? 안 했지? 면목이 있어야죠. 제 편지를 남기는 것으로 인사를. 편지라니? 어? 이건 말이냐? 스승님. 제자라는 녀석이 두 번씩이나 뒤통수를 치다니. 이런 건 읽어볼 가치도 없다. 왜 말하지 않았느냐? 네 할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왜 털어놓지 않은 게야? 남을 믿지 못하는 네 마음을 말이다. 그건... 하긴 처음부터 모든 걸 속이고 제자가 됐으니. 헌데 용기의 눈물은 왜 찾으러 간 게냐? 그 험한 곳에 12신마인 네가 노린 건 천자패 아니더냐?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믿어도 되겠느냐? 내가 너를 진정한 제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진정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말이다. 예? 스승님, 그럼... 그래, 한 번만 더 믿어보마. 어찌됐든 난 네 스승이니까. 나한테 제잔 전에도 앞으로도 고생은 너 하나뿐이니까. 이 녀석이 징그럽게 당장 떨어지지 못해. 아하, 이것이 사제의 정인가? 기장 도사님, 더 강해질 수 있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. 난 강해지는 방법 따위 몰라. 그러니 제발 귀찮게 굴지 말고 네 스승이 있는 보리선원으로 돌아가. 우리 보리도사님이 말씀하시길 기장도사님은 뭐든 모르는 게 없는 분이라고 하셨단 말씀이에요. 보리도사가 그러디? 뭐 내가 보리도사보다 똑똑하긴 하지. 도사님! 저는 강해지고 싶어요. 그러니까 가르쳐주세요. 어떻게 해야 도사님처럼 강해질 수 있는지. 어쨌든 치고받고 싸우는 건 내 전문이 아니다.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지. 누군데? 얘따, 이걸 받아라. 이게 뭐죠? 내가 공들여 쓴 아주 중요한 편지다. 중요한 편지요? 여기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적혀있나요? 그런 건 궁금해할 필요 없고 그걸 가지고 가서 보리도사한테 보여주거라. 돌아가거든 보리도사 쌀도사한테도 안부 전해다오. 걱정 마세요. 도사님,
그럼 몸 건강히 계세요. 두성은, 이젠 거짓말하지 말고 도사님 잘 모셔. 알았지? 아, 네. 걱정 마세요. 이제 다신 그런 일 없을 겁니다. 여러분의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.